화물차 자재 고리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 두겹을 해서 좌측에 로프에 내려온 것을 두번 감습니다. 반드시 안쪽으로 감습니다. 여기서 한 매듭을 합니다. 한 매듭. 됐죠? 한 매듭. 지지대에 넣은 후에 고리 속에 넣어 당겨주면 되겠죠? 매듭을 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로프를 두 겹으로 접어서 위에서 내려온 고리에 두번 회전을 합니다. 안쪽으로. 됐죠? 그래서 접은 상태에서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. 지지대에 그 후에 고리 속에 넣어 당겨주면 화물차 고리바가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접었습니다. 오른쪽에, 좌측에 갖다 대어 두번 회전하는데, 여기서 두 번째 회전을 반드시 안쪽에다 집어넣습니다. 안쪽에 넣고 당겨서 이 로프를 한 매듭을 해줍니다. 한 매듭. 한 매듭은 이 고리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. 로프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당겨주고 고리에 걸어서 고리바에 집어넣고 단단하게 당겨주면 되겠죠.